오늘은 팍달 홍깨 냠냠냠 다리를 잡아당기면 살이 듬뿍 맛있는 팍달 홍깨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깨 김이나인의 개 협찬입니다 박달 홍게 다여섯 마리 들어있는 게 63,900원 실속형 특 홍게 여덟 마리에서 한 열 마리 들어있는 게 35,900원 짱이죠 살이 아주 실합니다. 대망의 개딱지 홍게를 한번 먹어볼까요? 홍게 오, 맛이 다른데요? 오, 이게 엄청 맛있는데요? 엄청 박달 홍게는 좀 짭조름하고 뭐 약간 크림 같은 약간 부드러운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냥 좀 더 이렇게 살이 씹히는 질감이 더 있고 되게 담백하고 고소해요. 대박. 안에 살 꽉 차 있죠. 아 근데 이게 되게 괜찮은 게 제가 작년이 아니죠 올해 5월인가 이때 영덕을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영덕에서 이렇게 개 요만한 홍게 한 7~8마리 이렇게 먹는데 6만원인가 7만원인가 그랬거든요 그것도 되게 싸다고 먹었는데
이거 8마리에서 10마리 들어있는 게 3만 5천 원 정도면 대박인 것 같아요. 저는 협찬이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좀 종종 이렇게 시켜 먹을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거실에서는 아내가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뭔가 드드득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아내가 거실에서 뜯어먹는 소리. 그렇습니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와, 이거 근데 먹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스킵을 하고 게딱지 비벼먹는 걸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 제가 소리가 이 개껍데기 자르고 막 뜯는 소리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이게 씹는데도 이렇게 너무 살이 부드러우니까 오래 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맛은 있네. 네. 제가 오늘 진짜 잘 까먹는 방법을 터득했어. 어떤 거예요? 알려주고 싶어서 왔어. 어떻게 먹어요? 몸통을 엄청 잘 먹는 방법. 예, 마침 몸통을 먹고 있었어요. 가줄까요? 네. 얘를 다리랑 같이 뜯어야 되는데. 아, 그래. 다리 다 드시고 때 세 다리 뜯을 때 알려줄게. 어. 미안해요. 어, 무슨 소리지?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응? 왜요? 달라요? 응, 맛있네요. 뜯다 보니까 이렇게 뜯어져. 어, 와. 얘가 여기 이렇게 칸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다 이렇게 벌어져. 다리가.
진짜. 안돼요? 어, 잘 안돼요. 잘 안돼요? 왜 그러지? 아니, 커서 그런가? 홍게는 잘 됐는데 얘는 뼈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껍데기가 맞아 뜯어져버려. 다리가 홍게 다리도 잘 발려 먹는 법 내가 알아내는데. 아, 그래요? 어. 속속 나오게. 아, 다 먹었죠? 네. 여기가 좁아서 못 나오는 거더라고. 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껍데기를 자르고 뽑으면 이만큼 그대로 나와요. 속속속속. 그런 방법이. 여기를 칼집을 넣어야 돼요. 얘는 여긴 굵고 여긴 좁아서 안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봐서 급격히 좁아지는 입부분에 여기를 딱 잘라서 이렇게 부러뜨려서 쏙 뽑으면 나와요. 어, 대박. 오케이. 네. 아깝다. 홍게를 좀 나중에 먹을까? 그거 너무 얘기해주고 싶어. 내가 얘를 그냥 대서 이렇게 뜯는 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대기를 이렇게 먹이고 이거부터 먹는 거예요. 여보. 몸통이 따로 안 나와. 다 몸통으로 먹. 다 다리에 붙은 살로 먹는 게. 굳이 몸통 먹으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구나. 볼래요? 이렇게 되는 거. 몸통이 따로 안 나오잖아. 이렇게 먹으면 돼요. 신개념 아니에요? 나만 원래 다 아는 건가? 전 처음 알았어요. 와, 근데 몸통살은 박다홍게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뭔가 진짜 크리미. 응, 진짜 딱 리얼 크리미. 리얼 크리미고 다리살은 나는 홍게가 좀 더 맛있는 것 같고. 약간 담백하고 씹는 맛도 있어. 좀 더 이 식감이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 응. 얘 엄청 약간 크림 같은 부드러운 느낌이잖아요, 다리.
이제 밥을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아, 이거는 진짜 진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그냥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거 진짜 아니, 비빌 때부터 냄새가 막 나는데 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이거는 막 대박. 와, 이 진짜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맛있어. 대망의 김가루. 바다 익선이겠죠? 그 지난번에 편의점에서 대게딱지장을 사다가 먹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비교가 안 돼요. 아니 그 대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게딱지장의 맛은 그 편의점에서 사 먹은 그 대게딱지장이 좀 더 진했거든요, 맛이. 이건 좀 더 연한데 훨씬 맛있어. 대게를 드셔보셨거나 꽃게를 드셔보셨거나 새우를 드셔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한번 사이트도 한번 구경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